밑에 받침과 첫, 네. 첫 저기에 받침과 맨 위에 꼭두각이 같기 때문에 통영을 갖다가 토영이라고 하죠. 흥이나 이제 이응이나 이제 비슷하니까 그렇겠죠. 아, 통영을 토영이라고. 여기다 찾는 거죠? 네? 여자 돼지가 돼지 하는데요. 무슨 돼지? 아니 큰 돼지. 무짐잘 말을 간단히 줄여본 방법이 사투리들이 많더만 그것이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그 경제 법칙. 힘든 발음. 니가 그러죠. 흥으로 안 하고 바로 걸어보려고. 길게 하면 이게 너무 위로 올라가요. 그냥 한번 해볼까? 창고였어요. 사다리를 양쪽 높이 맞아서 위치를 좀 잡아주세요. 여러 개 몇 시 안 오게 있는 거 하나요? 몇 시 반 거. 반 거 이게 진짜 맞는 거. 다음으로는
위에다가 묶어, 위에다. 위에다 하면 안 돼요. 위에다 하면 다. 위에 절대 위에 서는 거 하나는 되겠습니다. 근데 힘들어 언니한테 그렇게 위에 나, 나 할 수 있어. 잠깐만. 요구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언니 잘 먹고. 코피때 10피트 했다더만 왜 이렇게 명찰처럼 작아야 돼? 아유 건강하시네요. 예, 아이고 그냥 몸이 좀 많이 빠져주셨네요. 예인실입니다. 소인실 상황에서 오십니다. 이하로 들어가고 가지고 왔는데 저쪽이가 무슨 실이라고? 저희 자료실이요. 형님 그 서류 용지에 카피 없어. 여기 이렇게 현장에 동그랗게 보는 게 스피커예요. 여기 중앙 아나운서 저도 시애틀에서 보내줬어요. 시애틀 그 음향 전문하는 선생님. 여기가 이제 접견실이에요. 상담실. 그래서 뭐 이제 월폐 문제라든지 이런 상담. 예, 그렇죠. 이제 자원봉사자들 일할 수 있게.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그. 이 옆에 찾아오신 분들 이제 용건을 여기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고 중앙 냉난 방식으로 좀 돼 있고요. 희준이 하고 유철이도 쳐야 되겠지? 신발 신발 기다려야 돼. 내려야 한다.
우리 식구 차를 갖다 좀 멀리 좀 파킹 좀 해야 되걸랑요? 올 사람이 많은데 파킹보다 걸랑요? 그걸 좀 해주세요. 여기서 하려고 해요. 네, 이사님. 화장실을 사람이 제출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의 이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정치학과에 입학한 박범진 학생과 UCLA 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윤승환 학생을 선정했습니다. 두 분 다 지방 사정이 어렵고 공부를 잘하는 장애가 충만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명을 수여합니다. 1997년 9월 13일 민족학교 이사장 이기춘.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참고와서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이 되니까 이제 공부 잘해서 앞으로 좋은 사람 돼서 내 민족과 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수 좀.
이길주 이사장님이 앞으로 나오셔가지고요. 간단히 인사 한 마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기쁜 날입니다. 저희가 꿈에도 그리던 이런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또 이게 끝난 다음에는 또 조촐한 식사지만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된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무더웠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가을이라고 제법 날씨가 조금 덜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깥에서만 모시기에 좀 나은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 저희가 갈망하던 새로운 이 건물 이전하고 그동안의 물심 양면으로 저희를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 새 터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보다 나은 동포사회의 봉사활동을 위해서 새 건물을 위한 한돌쌓기 운동을 벌였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의 동참으로 저희가 큰 좋은 성과를 올렸고 또 큰 기대를 갖고 열심히 건물을 구하였는데 금방 저희가 새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기대보다 실망도 많았고 3년 만에 저희가 이 건물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건물을 봤을 때 또 어머나 이거를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았고 저 자신도 겉으로는 저희 청년들한테 그런 말은 못했지만 참 앞이 깜깜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타주에서까지 오셔서 이 건물의 반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LA 사시는 분들 정말 여러 가지로 자기들의 정말 그 생계를 갖다가 뒤로미로 가면서까지 페인트며 뭐 여러 가지 정리공사며 또 에어컨디션이며 그런 거를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보통 다른 단체 같았으면 저희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감사장도 수여하고 감사패도 수여하고 그렇게 했었어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었겠지만 이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걸 모두 원하지는 않으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정신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저는 그냥 저희 마음으로 진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벽에 걸린 어떤 화려한 감사장이나 감사패보다도 이렇게 남모르게 숨어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의 가슴 속에 저희의 감사가 진정한 감나는 보석으로 더욱더 오래오래 기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건물을 구입할 때는 좀 더 나은 위치, 그래서 저희가 그 한인동포사회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위치와 또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 생각에 매우 훌륭히 목적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저희 앞에 놓인 게 더 중요한 것은 민족학교에 오늘이 있게 될 때까지 도와주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한 분 한 분의 성의를 잊지 않고 앞으로는 더욱더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명심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정말 번듯한 건물에서 저희가 2세 교육이나 또 노인들의 봉사활동이나 또 한인 커뮤니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저희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를 이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 동안이나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에 이르러서야 한인타운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감회가 새로우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 안에 잠깐 여기 시기 진행되는 동안에 안에서 그 청년들이 또 사진으로 지난 발자취를 전시해 놨습니다. 더 힘나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축하의 말씀이 있겠는데요. 먼저 이화룽 선생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화룽 선생님은 외교관을 지내셨는데 이곳 LA 총영사관의 영사로 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남다른 애정으로 조국의 민주화나 통일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하셨고요. 지금도 틈나는 대로
동부사회를 위한 그런 좋은 글도 언론에 많이 기고하고 있습니다. 여름회의는 앞에 모셔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바른입니다. 5분 내로 끝내달라는 국회 특유의 부탁이 있어서 5분 전에 확실히 끝낸다면 써서 읽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써왔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민족학교의 여러분들이 금년에 새 건물을 장만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마친 후 오늘 새 건물에 확장 이전하는 잔치를 가지게 된 것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쁜 자리에 나와서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91년 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에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묵고 있던 저의 동생 집 근처에 새로 지은 삼풍백화점이라는 데가 있어서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참으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잘 지은 백화점이었습니다. 물건도 고급으로 진열해놓고 손님들이 하나같이 즐거운 표정으로 물건을 고르고 또 사고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이나 휴게실도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머물고 있는 약 한 달 동안에 이 백화점을 자주 이용하며 친구들을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돌아온 후 몇 년이 지나서 이 백화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숱한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라고 또한 허탈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의 형편을 보면서 저는 가끔 삼풍백화점을 연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했으며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장담하던 북쪽은 몇 년째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데다가 홍수와 한발로 인한 흔적이 겹쳐서 굶주려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쪽의 체제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서 1930년대 필요에 따라서 채택했던 체제를 새 시대의 요청에 맞추어서 수정 동항할 수 있는 신축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북쪽의 동포들이 굶어 죽는다는 판에 사치와 허영과 과소비에 영일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도주의 입장에서 북쪽의 식량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을 은근히 회방 놓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 두려워서 통일을 바라지 않는 기품이 점차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을 지을 당시에 불실공사의 내막을 아는 사람들 중에는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경고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백화점을 지어놓고 물건을 진열한 후에 돈을 버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이 백화점이 장차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충고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무너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런 위험성을 믿지 않고 있다가 무너진 후에야 책임을 따지면서 울고불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족학교의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장래를 건설하는 공사에 있어서 불실공사의 위험을 미리 경고하면서 착실한 시공을 꾸준히 주장하는 분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한국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남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중요한 일들을
떠난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과 재미 교포의 권익을 위해서 다른 소수 민족들과 제휴해서 어려운 투쟁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노력은 지금처럼 공을 다투는 시대에는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장래가 상품 백화점과 같은 운명에 처할 위험을 막자면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계속 애를 쓰셔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쁜 날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시고 발전의 발전을 거듭할 것을 당부하면서 저희 축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원래 그 오늘 이전식이 여러 타민족 형제분들도 같이 오시기 때문에요. 이중언어로 사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늦게 원래 오픈하우스라는 행사가 미국에서는 아주 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 약속보다 좀 늦게들 많이 오셔가지고 그 당초에는 이제 저 혼자 하기로 했는데 계속들 오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사회자 한 분을 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민족학교 커뮤니티 연대부장으로 계시는 고재란 씨께서 앞에 나와서 같이 공동사회를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이하로 선생님 그 인사말도 그 간략하게 좀 영어로 말씀해주세요. 저도 물론 영어도 잘 하지만 연대부장님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 연대부장님한테 맡기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다음은요, 한인타운에 그 속해 있는 30지구에 베세라 연방하원의원 보좌관으로 계시는 자넬 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베세라 연방하원의원은 연방위에서 이민 커뮤니티를 위해서요,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앞으로 청해서 축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We have many honored guests with us this evening who come to join us for our celebration of a new beginning.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Ms. Janelle Lim, from Congressman Javier Becerra's office. As many of you already know, Congressman Javier Becerra has been one of the most active and outspoken members of the Congress in defense of immigrant communities' rights and has been extremely supportive of community activists. Ms. Janelle Lim has been a good friend of Asian immigrant communities for a long time. Let's give a big welcome to Ms. Janelle Lim. It's my pleasure to be here representing Congressman Becerra this evening. 제가 여기 와서 하비에 바세라 사무실을 대표해서 여기 된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It's wonderful to see so many people out here celebrating the new home for the Korean Resource Center. 여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Congressman Becerra would like to send his special greetings to you for all you've done. What he's doing in Washington on behalf of immigrant rights and defense of all immigrants, because we are a nation of immigrants, he would not be able to do unless there were people like the volunteers and supporters of the Korean Resource Center here in LA and people all over the country that are supporting his efforts also. 하원 의원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워싱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여기 있는 코리안 커뮤니티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학원 의원께서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I would like to thank the Korean Resource Center and everyone here for doing all they can, not just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not just with other Asian Pacific Islander groups, but for people of all different colors and nationalities, because what we're striving for is a country that's just and humane, and all of us can do that together. Thank you so much. 여기 있는 분들이 그 한국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다른 저기에서도 저보다 다 잘할 테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다음은 그 캘리포니아 폴랑코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보좌관으로 계시는 치무이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폴랑코 의원 역시 아시안 커뮤니티와 이민 커뮤니티의 권위모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I'd like to introduce you another person. His name is Chimui. He's from Mr. California State Senate, Mr. Polanco's office, and he is here with us to give us a message. 네? I want to say good evening, but this is a beautiful day. It still reminds me of good afternoon. So let me say good afternoon and good evening. 오케이, go ahead. Oh, all right. That was a fast interpretation. It's an honor for me to be here this afternoon and evening to congratulate the Korean Resource Center on your grand opening. 여기 와서 이번에 이전식을 하게 된 것, 이전식 축하에 오게 된 것을 굉장히 깊게 생각합니다. As I look out to the audience, I see many people that reminds me of myself, maybe 30 or 35 years ago. I was a little younger then, but I was also an immigrant to this nation. 35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이거를 보니까 35년 전에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So in that very short time, I've gone to school and learned how to become a citizen and vote in this nation.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민자였는데 그동안에 제가 학교를 가가지고 그다음에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About 2 years ago, we had a major protest from the Asian Pacific American community to fight back what I believe at that time was immigrant bashing. 2년 전에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 아시다시피 그 이민자들 권익을 빼앗으려는 그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뻔했었죠. And I remember the same band that was there that provided the same energy for us to walk under a very hot sun for about 2 hours. 그때 노동절이었는데 그 여러분들이 차이나타운에 나오셔서 행진을 했었어요. That protest signified to me that as Asians we all came together with one single voice at that time, that no one group, immigrants, Asian Pacific Americans, should be bashed.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여러분들께서 각 커뮤니티에서 한데 모여서 행진을 한 동안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시안들은 절대 그 그런 인권 침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For 25 years, Korean Americans have been in this nation, have built up communities like Koreatown and many other places. 그동안에 그 이민 커뮤니티가 코리아타운과 같이 다 건설을 했고요. And we all remember the tragedy that happened in 1992. 그리고 저희가 그 92년도에 있었던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Even though we were successful somewhat in fighting back the bashing on immigrants, we have another threat today, again, on legal immigrants.
그때 저희가 일단은 1단계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큰 이거를 막아내긴 했지만 아직도 그 영주권자에 대한 권위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Immigrants must be allowed to be full-fledged Americans. 이민자들은 미국 사람이어야 됩니다. We come here, we work, we raise our families. Most of us become U.S. citizens. We have the right to vote. But even before then, we have the right to protest. We have the right to also assist candidates of our choice run for political office. 이민자들이 여기 와서 살고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기르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 전에 저희는 우리가 권리 침해를 당할 때 그거를 그거에 맞서야 합니다. Right now in hearings in Washington D.C., Asian Pacific Americans in a large extent are being painted as one whole groups and immigrants also. There are many stereotyping and bashing going on right there also. 지금 워싱턴 D.C.에서 그 청문회가 되고 있지만 그 아시안 커뮤니티 전체가 다 그 스테레오타입 편견을 갖거나 그런 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When you have a United States Senator from Kansas saying in the hearings, "No raise money, no get bonus," that is a statement that is completely insensitive to our culture, and it makes fun of the entire Asian Pacific American population. No raise money. No get bonus. No get bonus. That's a good question. I think in essence what it means is that it makes fun of the way that many of us as immigrants learn how to speak English. And that's completely insensitive. 그 온 상원원 한 분이 그 영어로 no raise money, no get bonus라고 그렇게 편견된 말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I'll say it again. No raise money, no get bonus. Not that one. Not that one. 그게 현실이다 이거죠. As I look out to the audience again, I see many young children. Many of them come here and learn how to speak English. I also look out there and I see many elderly. And I'm encouraged because for many years, not a single Asian Pacific American has come forward to tell me that they don't want to learn English. They all strive very hard to learn English to become a United States citizen. 제가 지금 청소들을 볼 때 그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린애들도 계시고 여기 와서 다 영어를 배우시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여기에 적응하거나 영어 배우는 것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Because at one time we could not become citizens in this nation.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저희가 그 시민이 될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We could not buy land in this nation. 그리고 땅도 살 수 없었습니다. Like a beautiful place right here, the Korean Resource Center, we probably would not have been able to put a tremendous asset in the community right here.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여기서 Korean Resource Center라는 그런 건물을 짓고 땅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But even today, we are still looked at as foreigners by many people.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저희는 항상 외국인이라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여지게 됩니다. And today, last night, I believe the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made a giant statement, and I believe passing a resolution being sent to the President and other members of Congress in defense of Asian Pacific American civil rights. That's a long sentence. 'll skip that one. But I've taken a lot of your time, but so let me congratulate all of you here to coming here tonight, to giving yourself of your time and energy. I'm sure many of you have given many, many, many hours. And that's what it's about. It's about family,
It's about being a part of the community. It's about a part of being LA. And we should be all welcomed in this nation as being part of America. When one group is harmed, I believe all of us are harmed. I want to present to the Korean Resource Center from Senator Polanco, honoring your 15 years of outstanding contribution and dedicated service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I want to congratulate you on behalf of Senator Polanco on the grand opening of your new facility. I have a little surprise. She didn't ask for it. Because of my work with her, I see a genuine, dedicated individual who's given herself many hours and dedicated herself in helping fellow Korean Americans. So at this time, on behalf of Senator Polanco, I wanted to recognize Jaenam Ko, your Community Relations Director, for her outstanding work on behalf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그런 마음들을 한데 모아서요, 멀리 북가주와 우리 나성에 있는 청년들이 축가를 부르겠다고 하는데요. 박수로 청년들을 맞아주시면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뭐 일일이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요, 뭐 여러 군데에서 축하 전문도 많이 왔습니다. 그 일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카고, 뉴욕, 필라 각 지역에 계시는 저희 의대학교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서 축하 그런 전문을 보내왔는데요. 감사드리고요. Congratulations to our sister organizations from overseas. 다음은 그 간단하게 민정학교 이전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민정학교 이전을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그 애를 쓰셨는데요. 가령 저희 민정학교 이사분 중에 한 분이신 김한경 이사님 같은 경우에 그 에어컨 회사를 하세요. 근데 그 이사 옛날부터 민정학교가 집을 사면은 에어컨을 책임지시겠다.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드디어. 그래가지고 아마 가정 경제가 파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데 들어가시면 아주 시원한 그런 그 쾌적한 환경을 느끼실 텐데 바로 그런 그 작은 정성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 민정학교 이전 보고에 대해서 김학영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At this time, I'd like to introduce Mr. Hangyeong Kim, a member of board of directors who will give us report on Korean Resource Center's Handor. It means one at a time, one brick at a time. Actually, that was a fund for down payment, a fund project that enabled us to acquire this wonderful facility. As a side anecdote, Mr. Director Kim is an air conditioner contractor. Who donated a brand new aircon unit for Korean Resource Center's new building. So Mr. Kim has one less unit for his business, but we have very cool working environment here. He probably went bankrupt by donating his unit.항상 사람은 입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괜히 그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좀 아 저기 시간이 많이 흐르는 관계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94년부터 그 저희들이 그 모금을 해가지고 마당집 한돌 쌓기를 그랬는데요. 그 결과 131명이 참여하셨고 5개 단체 63,303불을 모금했습니다. 3년 동안 100군데가 넘는 장소를 그 검토한 결과 얘네 좀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이 건물을 그전에 한 50만 불 정도 호가를 냈었는데 28만 불에 굴복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거의 폐허했으니까요. 폐허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사는데 은근히 반대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돌적인 여러분들이 꼭 가야 한다고 해서 건물을 산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따랐습니다. 이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36명, 4개 단체에서 31,957불을 2차로도 모금을 했고 두 달에 걸쳐가지고 연인원 500명이 넘는 기술자와 자원봉사자들이 땀을 흘려서 한 12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의 공사를 4만 불 이내로 완결을 쳤습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라든지 레이버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들어가지 않은 그런 그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정상적인 산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저희를 그 도와주신 분들 중에서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 필라델피아에서 여섯 분이 비행기로 날라오셔가지고 20일 동안 하루만 쉰 채 하루만 딱 쉬었지 일요일날 쉬고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다 못 오시고 장광선 선생님이 우연히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에게 감사의 박수를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장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저 비디오를 찍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여기 저 안팎으로 페인트를 한 달 동안 해칭과 페인트를 무료로 해주셨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러니까 무료죠 물론. 강명 선생님 오늘 지금 저 아직 안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이 바쁘신가 봐요. 그분에게 또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전기를 위해서 북가주에서 박희준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바닥을 박박히었습니다. 그분
잠깐 일어났어요. 고치 쳐야겠습니다. 못하는 영화지만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KRC's Handorf Fund project started in 1994 with a fundraising campaign that raised $63,303 in Los Angeles Korean community. But we could not find a suitable facility for 3 years despite our best effort. 14 and a half years ago, almost 15 years ago. There was a political refugee from South Korea who saw an urgent need to educate and organize Korean Americans, but there was no place to house the activities. So Mr. Yoon Hanbong became one of the founders of the Korean Resource Center. After founding and nurturing the KRC for over 10 years, Mr. Yoon has returned to Korea in 1993. He's now the director of Korea Future Research Center in Gwangju, Korea. Mr. Yoon squeezed out a few days from his busy schedule to be with us today and join us in the celebration. I would like to invite Mr. Yoon to come out and share his thoughts with us on this occasion.열 사람이 땀을 흘려서 이루어놓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게 한두 사람이 한 것처럼 뭐 나머지는 묻혀버리고 무시됩니다. 예, 방금 김한경 씨도 저하고 뭐 기환이 둘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진환 박사님, 지금 이길주 이사장님, 이주영 할머니 돌아가신 정만 선생님부터 전진호 형님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 참석하지 않으신 여러분들이 또 있습니다. 조광현 선생님이라든지 정선모 씨, 문성철 씨, 김현덕 씨 등등 많이 있는데 윤호기 선생님, 김만철 선생님 근데 저하고 기환이가 다녔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때는 막말로 맨바닥에 확치하는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 저분이 담배값 앞에 쓰라고 주신 돈들 모아가지고 미국에서 망명이 허용이 안 되면은 일로 보죠. 가방에다가 숨겨놓은 돈을 약 840불 냈습니다. 최진환 박사님도 뭐 담배값 하시고 몇번 주신 돈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홍기와 연주를 만나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하고 어느 지역입니다. 이거 준비가 다 단체로 시작하려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일을 저질러버리자 그래가지고 홍기와 씨는 부인 몰래 카드 긋고 저는 그놈 내놓고 뭐또 주머니 뚫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시작했던 것이 몇 차례 이사를 당했지만 더 후퇴한 적은 없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늘어났고 그래서 드디어 오늘 이런 이전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LA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LA에서 있었던 이 작은 움직임은 83년 이후로 지금 사노세에 있죠, 시카고에 있죠, 필라델피아에 있죠, 워싱턴 DC에 있죠, 뉴욕에 있죠, 토론토에 있죠, 심지어는 호주에 시드니 있죠. 이런 식으로 확산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여기서 이제 다시 또 필라가 우리보다 빨리 마당 집을 샀었습니다.
거기는 가격이 싸니까 예외를 치고 왜 그냥 상상한 물밖에 안 됐습니까? 이 민족학교와 새 건물을 어떻든 작은 돈만 처음에 내고 샀는데 이것이 각 지역 마당집 모두가 다 앞으로 5년 내에 다 자기들 건물을 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움직임은 한 곳에서 시작되면 곳곳이 파급이 됩니다. 나쁜 것보다는 한시 좀 느려서 타리지만 여튼 저는 기쁩니다. 여기 와서 이틀 밤 잤는데요. 그동안에 집들이 하도 고약한 데서만 자서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잘 때 소음 때문에 귀마개를 하고 자기도 하고 했었는데 처음으로 귀를 안 막고 편히 잤었습니다.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영원한 민족학교의 소사 천놈 학습이라고 정말 감동 이야기하고 정말 큰 감동 받아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힘차게 시작을 알려주신 그런 분들 곳곳에 2세 홍울패들이 끼어 있었는데요. 진짜 그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아마 그 2세 홍울패들을 가르쳐주는 사부님들을 아주 커다랗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 손실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케이. Announcement, tomorrow at 3 p.m. There will be educational workshop and free legal consultation with the immigration lawyer. Our future activities, there will be a Pongmul and Korean traditional drum class. There will be two classes, youth class and also adult class. If you're interested, let us know. Now I'd like to introduce to you our really, really special members. The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 youth of Hanui would like to join the celebration by giving us a drum ensemble performance. The word is that they are so good that they are threatening their teacher positions. Then I present to you our pride and joy Korean-American youth of Hanui.
광고 드리고요. 바로 저녁 식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광고 드릴 말씀은 다음 주... 아 죄송합니다. 97년 정축년 9월 14일 인조학교 이전 기념식을 맞이하여 정성껏 술을 부어 하늘에 알리고 새로이 떡을 빚어 땅에 구하나이다. 1983년 2월 11가와 크렌샤에서 시작했던 민족학교가 세 번의 신기원 이사 끝에 이제 이곳 900 사우스 크렌샤로 자리를 옮기고 여러 이웃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자 합니다. 바르게 살자, 뿌리를 알자, 세게 살자, 더불어 살자를 내걸고 설립된 지 먼 시간의 세월이 흘렀건만 그 뜻이 두루두루 커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미흡하기만 합니다. 부족한 탓은 그간의 신경이나 덮어주시고 노령없고 재주없음 우직함이나 어여삐 여기시어 한 잔술 흔양하시고 우리 처음 세운 그 뜻이 동포사의 구석구석 빛이 되고 목마른 이에게 맑은 샘물이 되게 하소서. 조국을 떠난 심정을 이민살이
웃음보다는 한숨이 작고 즐거움보다는 고달픔이 많은 우리네 삶이지만 사람이 모임에 뜻이 서고 뜻이 섬에 능히 길을 찾아 헤쳐갈 수 있으며 작은 냇물이 모여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올곧은 동포들 청년들이 모여 동포사의 참기름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제대로 등떠 우리 건익 스스로 찾아 나설 줄도 알고 소수민족들과 연대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두 잔술 흠양하시어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 바로 세워주시고 더불어 사는 우리 동포들 살림살이에 밝은 웃음 그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밝고 올곧은 희망찬 동포사회 만들기 10여 년을 이끌어온 민족학교는 백년이민 역사 에레에서 민족정기 발음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로서 쉼없이 가겠나니 천지 신명이시여 우리 어찌 오늘의 어둠을 탓하고 내일의 밝은 빛이 떠오름을 의심하겠나이까. 다시 한번 강국히 원하건대 천지 신명이시여 석잔술 흠영하시고 저희 동포들의 간절한 소망을 거두어 여기 민주학교 새터전 새마당에 맑고 곱고 밝은 기운 내려주시어 서로 믿고 의지하며 타 소수민족과 어울려 황량한 LA 땅을 살만한 땅,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 가도록 두루두루 살펴주시옵소서.